안녕하세요. 채널 경남 최민경입니다.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 이 프로그램은 거창, 함양, 합천, 그리고 산청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사는 모습을 취재함으로써 거창, 함양, 합천, 산청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의 초청 인사는 김덕선 거창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입니다. 김 회장님, 반갑습니다. 거창 지체장애인 협회장직을 맡은 후 장애인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거창장애인협회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예, 거창군 장애인 등록 회원수는 약 5,000명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수는 2,900명이고, 저희 협회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회원으로서 등록장애인은 약 45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거창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 거창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인권 보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수탁 사업으로서는 1교 다리에서 2교, 2교 다리에서 3교 주유소 사이에 노상 주차장 위탁 관리 및 장애인 편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창군에서 얼마 전에 개장한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을 받아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창에 장애인을 위한 쉼터랄까? 복지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스타 운영 주체는 해인사 조계종입니다. 거기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약 평시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주 장애인 중에서는 체육활동, 문화활동, 영화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거창에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이 세워졌는데 어떤 계기로 세워졌으며 주요 시설과 매출액 그리고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2010년 이용기 군수님께서 장애인 복지 완성은 장애인분들에게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력 품목은 농산물 포장 박스 공장입니다. 거기서 장애인분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관내 농산물 포장 박스는 고제 작목반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 여러 작목에서 수주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수로서는 중증인 1, 2, 3급이 약 4명, 4, 5, 6급 경증이 6명, 더합 10명이 종사하고 있고 향후 20명 정도가 더 채용 예정입니다. 관리 인력으로서는 사회복지사, 시설장, 사무장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장애인을 위해 쓰여집니까? 어떤 데 쓰여집니까? 예,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국가 공익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거창군이 직접 운영하여야지만 비영리법인의 위수탁 결정하여 저희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영리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에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먼저 쓰여집니다. 두 번째, 잉여금이 생긴 금액은 장애인들이 작업하는데 좀 편리하는 기계 설비를
증축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몇 명의 장애인이 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됩니까? 예. 국가 정책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분들이 약 30명 정도 종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이 30명이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정신 15개 부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 인력으로서는 직업재활교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어떤 상담사 여러 형태의 관리 인력이 약 7명이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합 37명이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발된 직원도 포함해서 앞으로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예, 여기는 보건복지부나 지도감독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사내에 시설장을 위시한 4명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파일과 적정하게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인사위를 통과된 사람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에서 장애인을 위해 출산복지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거창군 장애인복지정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2012년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발의되어서 장애인들에게도 밥만 먹고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분들도 체육, 문화, 영화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조례가 경상도 최초로 발의되어서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서 장애인분들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사회 적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이홍기 거창 군수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홍기 군수님께서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도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에게 직업 재활을 통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정책 방향을 저희들도 제안할 것이며 군수님들도 더 한층 발굴하여서 장애인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가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편답니까? 예, 구체적으로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도청 요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김 회장님 개인적 프로필을 한번 물어봅니다. 출생지와 학력, 직업, 살아온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1963년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길이 479-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으로서는 위천초등학교, 위천중학교, 거창농민고등학교, 거창대학 건축과, 경남대학교 정치외교과, 경남대학교 정치외교과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35세의 인생보다 36세의 거창대학이 개교함으로써 제 인생의 방향이 100% 틀어졌습니다. 제게 새로운 과정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아마 35세의 인생은 수동적이고 36세 현재까지는 제가 미력하나마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 회장님의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중앙인맥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인맥이 좋은 인맥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중앙인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요. 제가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개인적으로 친인척으로 걸려서 제가 이런 법조타운이라 장애인근로사업장 앞으로 향후 추진할 외부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거암산에 우리 신성범 의원과는 어떤 뭐 사이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성범 국회의원과는 위천중학교 3년 예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법무부 교정 분야에 매자가 고위 공무원이라는데 어느 정도 고위 공무원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한 말씀 어디 사시는 분이고 그걸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가족 관계라서 제가 좀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지인척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 고향이 거창이기 때문에 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국가 정책이 이렇게 흐름에 가고 있다. 거창군에서 이런 정책적 기반을 잘 이용해서 지역 경제나 지역민들의 삶의 제 도움이 가고자 하는 그런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조 타원입니다. 그 당시 법무부 주무사무관으로서 저한테 2015년까지 거창경찰서에 있는 대형 감방이 법무부로 이감되어서 거창군의 신축 예정이라는 예, 국가정책이 가고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지금 거창 저자거리 소문에 따르면 김 회장이 거창에 법조타운을 불러들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누가 같이 공을 세웠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이 법조타운은 전적으로 이용기 거창 군수님의 올바른 판단과 식견을 해서 지대한 공이 크지 저는 크게 기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중앙부처 정책을 자금이라든지 행령을 집중하는 데는 거창안양산체의 지역구이신 신성모 국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걸 제가 여러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공으로서 앞으로 향후 진행돼야 할 법조 타운은 아마 그분들의 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근데 뭐 거창에 지금 저자거리 소문에 따르면은 이 그 법조 타운이 출발하게 된 동기는 오늘 이제 우리 김석선 회장님이 가장 먼저 그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사실은 그 맞는지 그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정확합니다. 2006년, 2007년에 행정부서에 이런 국가정책이 흐르감을 뜻을 전달하였고요. 2006년도에도 거창군 행정에 구치소 신축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로 기억됩니다. 이용기 군수님 독대를 하여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창 국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2010년 아마 선거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 이슈가 닭똥 문제 해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닭똥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전달하여서 이 법조타운이 정확히 시작해야 되고 상당한 중간에 긴박한 상황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6년, 2007년 사이에 합천군에서 법무부 이하 행정에 대외 협력이 굉장히 밀집돼서 잘 되어가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합천군수, 심의조 군수님 법무부에 합천군 요로의 정책 방향에 있는 영향이 있는 인사들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이 유치전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남군에서 똑같이 그 긴박하게 2007년도에 되어서 제가 급한 마음에 행정에 이런 뜻을 전달했는데 그 당시 좀 잘 여의치 않았고 특히나 우리 지역민들이 여론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한 6, 7년간 앉는 자리마다 이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라는 그런 뜻을 제가 환경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노력하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이 유치되면 거창에 경제에 그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기 제가 법무부 직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라 규모는 적정 규모는 알지 못하나 제가 들은 바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수용인은 구치소 수용인원이 약 500명이고 관리 인력으로서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약 220명 정도 그 반개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 정도가 거창군에
인구가 단순히 늘어납니다. 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법무부에서 통계해 내온 자료에 의하면은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가 1,000억에서 1,8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역 경제, 아마 경제 자립도가 13%가 되지 않는 우리 행정력 규모로 봐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다원이 형성되면 외지에서 올 사람은 대략 한몇명 정도 됩니까? 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들은 부분에서 약 500명 수용 이내일 경우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면회객이 약 하루에 150명 정도 예, 극장을 방문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나름대로 생각에 정확하게 그렇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외부적 150명 매월 들어오는 외부 인사들을 직장의 거창군 행정이 관광, 먹거리, 인프라를 연계해서 잘하면은 활용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겠나. 아마 행정에서 이런 준비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지자체 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선거에 또다시 출사표를 던질 것인지 오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의 답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 인생의 마지막 어떤 업무감에서 생각해서 거창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것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 뭐,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본인이 꼭 해보고 싶은 어떤 각오. 제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현재 정치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있었지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창군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법조타운일 것이고 두 번째는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세 번째 정말 피눈물 나는 예지만은 현재 관내에 약 150명 정도의 중증 장애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서 현재 유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성문 국회의원 이하, 용기 군수님, 조선재 군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지역사회 유지분들과 같이 현재 도교육청에 정책을 위해서 아마 청원을 해놓은 상태고 미량과 저희가 아주 유리한 그런 심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 간접적으로 거창교육청을 통해서 전해듣고 있고요. 그다음 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은 저는 처음이고 끝이고 거창군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그 마지막 사업으로 아마 대한민국 최초인 것입니다. 이용기 군수님에도 사업적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군수님 의지가 가장 크리라고 보고 거창군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송정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여서 송정리 주민과 거창군민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문화체육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공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가 농산물 포장 박스를 수주하는 과정에 많은 관내 농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농민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농촌 일손, 그 다음에 판매, 유통이 그대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다음 내일 당장이라도 그 일부터 먼저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 출마보다는 더그 일에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김덕선 회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끊임없는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